사테치에서 또 하나의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가벼운 문서 작업이 위주인 라이트 유저부터 영상 편집, 사진 편집 등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전문 작업 위주의 유저까지 모두의 성향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는 사테치에서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위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업스트림 포트를 포함한 총 16개의 포트를 배치해 압도적인 확장성과 연결성,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는 4개의 디스플레이용 포트를 탑재한 사테치 썬더볼트 4 멀티미디어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외관을 보면 기존의 사테치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테치 제품군 중에서 썬더볼트 4를 사용한 독 제품의 유사성을 위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수의 포트가 배치된 제품치고 꽤나 슬림하며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눕혀서 사용하기 어려운 책상 구조라면 동봉된 받침대를 이용해 제품을 세운 상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로로 배치하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여 확실히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랩탑, 맥북 등에 연결할 업스트림 포트를 제외하면 총 15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전면에 업스트림 포트, 3.5mm 이어폰 단자, UHS2 SD, 마이크로 SD 슬롯, USB 3.2 A타입 10Gbps 포트, 충전용 USB 2.0 A타입 포트, 후면에는 USB 3.2 A타입 10Gbps 포트 2개와 5Gbps 포트 2개, USB 3.2 C타입 10Gbps 포트 1개, 2.5Gbps 이더넷 포트, 디스플레이 연결을 위한 HDMI 2.1 포트 2개와 DP 1.4 포트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트의 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포트를 탑재했고 포트의 속도 역시 상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A타입과 C타입 USB 포트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장치, 저장 장치 연결에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죠. 전면 충전용 USB 포트를 포함 두 개의 포트에서 7.5W 전력으로 장치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독에서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 포트들입니다. 총 4개의 포트로 4개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맥북이 아닌 윈도우 기반 노트북이라면 이 4개 포트를 모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맥북의 경우 탑재된 M1, M2 칩셋 사양에 따라 연결 가능한 디스플레이 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데이터 전송, 전원 공급, 디스플레이 출력까지 가능한 썬더볼트 4를 가장 잘 활용한 도킹 스테이션이 아닐까 생각되는 제품입니다. 135W 전력 공급 어댑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맥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테치 썬더볼트 4 멀티미디어 독 제품은 맥북이나 윈도우, OS를 떠나서 헤비한 작업을 많이 하는 유저들이라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별도의 설정이 없어도 최대 4개의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윈도우의 경우도 고사양의 작업은 물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인터넷 스트리밍을 하시는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테치의 썬더볼트 4 멀티미디어 독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스토어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